지금 팀장님한테 필요한 건 딱 세 가지예요. 세 가지? 에이 이런 님이 누가 사진에 이따구로 찍으래. 포커스 하나도 안 맞았잖아. 화이트도 안 맞고. 에이씨 젠장. 너 죽을래? 첫 번째, 따뜻한 말 한마디. 팀장님처럼 매사에 정확하고 차가운 여자한테는 경계심을 느껴요. 상대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보세요. 우리 영식이 이 넥타이랑 와이셔츠가 아주 잘 어울리네. 덕분에 네 노안이 좀 커버된다. 나 어제 이거 입고 소개팅 나가서 차였는데 지은 선배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왜? 팀장님한테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쉬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. 쉬운 여자? 네, 남자들이 다가가기 쉬운 여자예요. 팀장님은 지금 빈틈이 없잖아요. 이 무채색 정장을 보면 연애의 상대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가 떠오르거든요. 가방 좀 보세요. 이건 1. 이것도 1. 이것 또한 1. 가방을 보면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. 팀장님이 지금 일에 얼마나 미쳐 사는지 알겠죠? 그게 뭐가 나쁜데? 모임에 함께 갈 사람이 없는 거? 난 이거. 뭐야? 레슨비요. 아, 진짜. 이것까지. 좋아. 해산 주세요. 스트로베리 주스. 팀장님, thank you very much. 효과 없으면 갚아야 된다. 여자가 너무 빨리 걸으면 남자는 거리감 느껴요. 항상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. 데이트 성공 법칙 세 번째, 관능의 법칙. 이성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눈빛이에요. 상대방의 눈을 보면 진실한 마음이 느껴지거든요. 아마 틀림없이 반할 거예요.